안녕하십니까. 모구산장입니다. 오늘 돌하루당이 준비한 영상은 향나무입니다. 이 영상은 모구산장의 분재로 키우고 있는 향나무를 촬영한 것입니다. 향나무는 축백나무과의 상록교목으로 키는 약 20m까지도 큽니다. 향나무 하면 우리가 그 향을 피우는 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연필을 만드는 데도 쓰고 뭐 여러 가지 그 조각용 목재로도 사용하고 또는 그 우리가 조경용으로 많이 그 심습니다. 우리나라 그 이제 그 수백 년 된 그 향나무로 분재를 만들거나 또는 그 조경소를 그 만들어서 그 가치가 엄청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. 이 모구산장에서 키우고 있는 이 분재는 25년 전에 묘목을 심어서 조경수로 사용하던 것을 13년 전에 분재로 만든 것입니다. 자연산으로 오래된 고목은 아니지만 이 만들기도 쉽고 이 향나무는 잎이 잎엽이라서 다루기도 쉽습니다. 우리 조선 향나무는 침엽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향나무는 일본 규수에서 그 들어온 품종입니다. 잎이 그 잎엽이라 그 굉장히 부드럽고 우리가 다루기가 좋습니다. 이 분재는 3년간 잎 정리를 못해서 잎이 그 뭉쳐 있는 것을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. 분재는 전문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.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저렴한 소재로 그 키우다 보면 서서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. 요즘은 다육이 같은 식물을 많이 그 키우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. 그러나 분재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분재 인구가 다른 그 이제 그 다육이 같은 이런 식물보단도 그 취미 인구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분재를 많이 키우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이 향나무도 약용을 할 수 있습니다. 향나무의 생약명은 회엽입니다.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한 약초이나 약간의 독이 들어 있습니다. 동의보 가면은 향나무는 향이 좋고 습기를 막아주며 벌레를 물리치고 심신을 안정시킨다고 하였습니다. 이 향나무의 그 효능들은 혈액순환, 해열, 소변분리, 뭐 또 감기, 위경련, 피부병 등 여러 가지 그 증상에 약초로 사용하는 것이 그 향나무입니다. 오늘은 모구산장에서 그 분재로 키우고 있는 향나무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